약 1년 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올로아이는 삼성 비다이에서 생산된 고수율 고클럭 램을 주 타깃으로 하여 국내 PC 시장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얼마 전 삼성 비다이로 만든 DDR4-3600CL14 제품이 저렴하게 출시되어 소식도 알리고 수율이 좋은 메모리를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볼 겸 리뷰해보았습니다. 올로아이 DDR4-3600CL14 블레이드 RGB AL 패키지입니다. 현재 256,150원에 판매 중으로 동일 스펙을 컴퓨터 가격 비교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G스킬 DDR4-3600CL14 트라이던트 Z 네오 NA 패키지 289,480원, G스킬 DDR4-3600CL14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 골드 패키지 369,340원으로 올로아이 블레이드 RGB AL 패키지가 가장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DDR4 16기가 3600CL14 메모리 중에 21만원대 제품들도 있는데 뭔 소리지? 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면 그 제품들도 같은 DDR4 16기가 3600CL14로 똑같아 보이지만 CL14, 15, 15, 35 타이밍의 제품들이라 CL14, 14, 14, 34 타이밍의 메모리와는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로아이 블레이드 RGB AL 패키지가 수율이 더 높고 오버클럭도 더 잘 되는 고수율에 더 좋은 제품이고요. 가격도 더 비싸죠. 어쨌든 G스킬의 최고급 메모리 라인업인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보다 10만원 이상 저렴하며 트라이던트 Z 네오 NA 패키지보다도 3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큰 제품인 것이죠. 자, 올로아이 D4-3600CL14 블레이드 AL 패키지는 기존 블레이드 시리즈의 쉐입은 그대로 유지하고 히트싱크 도장만 알루미늄 본연의 질감을 살려 만든 것이 특징인데요. 개인적으로 기존에 출시되었던 블랙, 화이트, 미러, 골드까지 이 모든 블레이드 시리즈 중에서는 이번 AL 시리즈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성능 차가 얼마나 나기에 이렇게 비싼 메모리를 사용할까? 라는 생각 하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 같은 게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D4 16기가 3600CL18의 경우 똑같이 RGB LED에 방열판까지 적용된 튜닝 메모리 기준으로 10만원 초반대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저렴한 건 9만원 후반대 제품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CL값 하나 때문에 가격이 20만원 중반대에서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엘리트는 30만원 중후반대까지 가격이 나가니 PC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율이 좋아 표기되어 있는 3600MHz, 그러니까 보장 클럭보다 더 높은 클럭으로 오버클럭을 할 수 있어 이 메모리 클럭 상승으로 인한 컴퓨터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고클럭 메모리는 수많은 메모리 칩 중에서 수율이 좋은 제품으로 고르고 골라서 만든 제품들이라 수량이 극히 작고 손도 많이 가기 때문이죠. 아마 메모리가 빠르다고 성능이 얼마나 늘어나겠어?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 리뷰 중인 올로아이 DDR4-3600CL14 블레이드 AL 패키지를 오버클럭을 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해보고 오버클럭된 수치대로 XMP만 실행시켜 사용했을 때와 성능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올로아이 D4-3600CL14 블레이드 AL 패키지를 오버클럭해서 어디까지 클럭이 올라가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최초 오버클럭 시 클럭을 최대한 높게 하기 위해 거의 오버클럭 한계점이라 할 수 있는 4200CL15까지 클럭을 세팅 후 TN5 메모리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과부하 테스트까지 통과하며 오버클럭에 성공한 듯 했지만 실게임 시에는 XMP만 세팅했을 때, 그러니까 보장 클럭인 3600CL14 때보다 오히려 프레임이 낮게 나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를 고민한 끝에 기어 1, 즉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 클럭을 1:1로 동기화 세팅해보았습니다. 방법은 인텔 12세대를 지원하는 ASUS 메인보드 기준으로 AI 트위커 항목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D램 프리퀀시 레티오를 1:1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세팅이지만 이런 조그만한 거 하나에도 오버클럭은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클럭 수치를 올리는 것이 매우 제한되고 빡빡하기 때문에 클럭을 내려 4000CL16으로 세팅을 했는데요. 당연히 클럭을 세팅 후 TN5 메모리 안정화 프로그램으로 과부하 테스트까지 통과시켰고요. 다시 실게임을 해보니 4200에서 4000으로 클럭을 낮췄는데도 전과 달리 오히려 게임 프레임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오버클럭을 완료했으니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면 XMP만 했을 시보다 얼마나 성능이 높아지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겠네요. 테스트는 직관적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를 동일한 상황에서 메모리 XMP시와 오버클럭시 이 성능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화면의 좌측이 오버클럭시, 우측이 XMP시입니다.
아, 테스트 전에 혹시나 해서 이 XM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XMP는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의 줄임말로 해당 메모리가 오버클럭 시 안전하게 동작하는 최고 클럭을 사전에 메모리에 기록해놔서 메인보드에서 해당 기능을 실행 시 자동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이 되어 최고 클럭으로 동작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테스트 이어가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간 순간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이 20프레임, 최저 프레임은 10프레임 정도 꾸준하게 이 좌측의 오버클럭 상황이 더 높은 프레임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차이 같지만 CPU나 그래픽카드로 이와 같은 성능 차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수율이 좋은 메모리를 오버클럭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역시나 오버클럭 시와 XMP 시의 성능차가 10프레임 이상, 많게는 2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최저 프레임에 매우 민감한 게임에서 10프레임 차이는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하면 더 좋고 거기에 수율까지 좋아서 오버클럭까지 적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3600CL14 메모리를 4000CL16으로 오버클럭을 했는데요. 해당 메모리 클럭을 찾아보면 G-Skill DDR4 4000CL16 트라이던트 Z RGB 패키지 이 제품 하나가 딱 뜨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이 249,550원이고 올로아이 DDR4 3600CL14 블레이드 RGB AL 패키지는 256,150원이란 말이죠. 뭐하러 오버클럭을 하나? 4000CL16 메모리 사서 XMP로 사용하면 될 것을! 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XMP의 경우 기어원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동일한 클럭이라 할지라도 성능적으로는 수동으로 메모리 오버클럭한 경우가 더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고클럭 고수율 메모리를 사용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즘 갓성비로 출시된 올로아이 DDR4 3600CL14 블레이드 RGB AL 패키지가 아주 저렴하게 판매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 송실장은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